취업적인 문제가 본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종석 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? 실패한 거 아니냐는 라는 그런 질문에 꼭 실패라고 굳이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도 실패했는데 북한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미국의 실패가 제일 많은 거 아니냐라는 제가 논리적인 얘기 한국은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.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국회에서 아주 혼을 내는 것을 봤는데 나는 국회가 왜 이런 말장난을 합니까? 왜 불필요하게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만들어내냐 이겁니다. 명색이 NH 상임위원장 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하고 내부적으로 할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내겠습니까?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그렇죠. 의견을 말하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? 어떤 야당 의원이 노동당이 야당이었는데 어떤 야당 의원이 지금 총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국민 세금이 많이 쓰이는 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총리가 아 노동당도 세금 걱정하십니까?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답변했다가 이제 정회되고 이제 뭐 사과해야 되고 난리가 날 텐데 저는 뭐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장관이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사물의 본질이 왜곡되게 비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. 정중하면서도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는 것 되받아서 질문도 하고 그럼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?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는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와 같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.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까를 연구하십시오. 어떻게 말할까. 8일 동안이나 방치하고 9일 만에 종료를 시킨 것이 과연 지금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. 그리고 산업 피해를 가장 우려해야 될 산업자원부 장관은 담화문 관계 장관에서도 빠져요. 관계 장관이 아닙니까? 산자부 장관은? 아닙니다. 문제는 산업 피해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자부 장관은 그동안 그럼 도대체 뭐 했습니까? 할 일을 다 했습니다.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산업 피해를 가장 먼저 우려해야 될 산자부 장관은 왜 목소리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장관이 행정을 해야지 목소리만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모바일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락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